네, 안녕하세요. 저스틴 세일입니다. 네, 오늘은 US 챔피언십에서 경기 하나를 뽑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또 워낙 세계적인 체스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국가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경기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백을 잡은 선수는 전술적인 플레이로 정평이 나 있는 레이 롭슨이라고 하는 젊은 그랜드마스터였고요. 자, 그 다음 흑 선수는 지난 대회 2023년도 챔피언 파비아노 카루아나였습니다. 자, 그럼 두 선수의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기는 10호 잉글리시 오프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기 E6 발판 삼아서 자, D5로 나오면서 구조적으로는 퀸스 갬빗 거절이 됐고요. 자, 백이 상대폰을 잡고 올라가면서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근데 백의 비숍이 G5칸 나왔을 때 카루아나가 좀 특이한 걸 보여주거든요. 자, 비숍이 나가면서 나이트에 핀에 걸었고, 자, 그렇다는 거는 비숍 나이트 교환하고 D5를 위협하는 자, 요런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단 건데요. 보통 이거를 비숍 E7이나 C6로 수비하기 마련이거든요. 자, 근데 비숍이 E6칸 나오면서 수비를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사이드라인으로 빠지게 되었다 정도로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비숍이 나오는 경우라면 이게 B7칸이 약해지긴 한데, 근데 어느 정도 퀸B3에 대한 수비는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D5, 그 다음에 이 B7이 같이 걸린다고 봐도 이게 그냥 나이트 전개하면서 풀어낼 수 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여기서 나이트를 제거해도 어차피 나이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자, 그리고 B7을 잡고 올라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룩이 B8칸에 오면서 오히려 이제 반격을 할수 있는 또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폰을 하나 더 잡는다 그래도 일단 B2가 잡히고, 그러니까 비숍 B4까지 연계가 된다 그러면 이건 꽤나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흑이 지금 전개해서 또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 백은 뭐 캐슬링을 한다거나 이런 거 꿈꿀 수가 없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거 쉽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근데 비숍이 E6칸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뭐, 당장으로서는, 그러니까 비숍이 나와서 D5를 지킨다? 뭐,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자, 백은 이제 비숍을 바깥으로 꺼냈기 때문에, 자, E3 하면서 풍구줄 닫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비숍으로 D3칸, 이 대각선을 확보하고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이번엔 조금 일반적인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비숍이 F4로 살짝 빠지거든요? 자, 이건 레이 롭슨이 어느 정도 상대의 좀그 위험한 플레이를 좀 직감을 했다. 뭐 이렇게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이게 비숍을 좀 살리겠다는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적으로 백이 나이트를 전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E2로 나오는 경우라면 F3, E4,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F3칸 나오는 것도 일단 가능할 텐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퀸의 대각선이 끊겨버립니다. 자, 이러면 흑이 H6를 하면서 비숍을 밀어내버리고, 자, 이러면은 뭐 이제 G5 같은 것도 충분히 연계가 될수 있는 상황이고, 또 나이트 H5 기동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비숍을 이제 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일단은 대각선을 개방한 형태로, 일단은 비숍부터 먼저 뺐어요. 자, 그리고 흑이 G6하고 나이트 H5를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H3로, 자, 비숍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자, 나이트가 쫓아오니까 비숍은 도망을 가버렸고요. 자, 흑은 그대로 이제 비숍 전개하고, 자, 캐슬링까지 이어갑니다. 자, 근데 지금 좀 독특하게 뭔가 피안캐토 하는 척 하더니 비숍은 다른 쪽으로 뺐고, 자, 그리고 나이트가 G7에 들어갑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퀸스 갬빗 거절, 익스체인지 형태에서 종종 쓰이는 전략이거든요. 자, 기본적인 흑의 아이디어는 비숍 F5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비숍 교환을 만들고, 나이트를 앞으로 끌어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흑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근데 이 비숍 E6가 여기까지 계획을 했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형태를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다른 형태에서도 흑이 G6하고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퀸스 갬빗 거절, 일단 일반적인 형태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폰을 잡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을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일단 개념적으로 백은 이폰 구조 닫기 전에 비숍 G5 빠르게 해서 일단 압박을 넣어주고요. 그니까 비숍 E7 하고 그 다음 이제 폰구조 닫혔을 때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중요한 게이 밝은색 대각선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이 보통 이 대각선을 쥐고선, 그러니까 잡고선 경기를 풀어가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비숍이 먼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흑이 지금 뭐 비숍을 먼저 전개할 수가 없거든요. 자, 왜냐면 나오는 경우라면 이게 전술적으로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해버리고 퀸이 B3칸 가면서 더블어택이 걸렸을 때 이거는 폰 하나 뺏기면서, 그러니까 흑이 불리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걸 C6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비숍 E7이 아니라 C6로 지키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비숍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확보하려는 경우 이게 퀸 F3에 당해요. 자, 이번에는 F6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더블 폰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요거는 이게 흑이 약간 이제 불리한 포지션이라 볼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게 작년도, 2023년도부터 해서는 그러니까 흙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흙이 좀 무승부를 만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드로잉 웨폰으로 조금 종종 이제 활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조금 이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는 100이 이기거나, 뭐, 그리고 뭐 흙이 잘 버티는 경우 비기거나,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흙이 비숍을 빠르게 전개할 수 없다가 일단 기본적인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캐슬링 이어가고 이제 백이 대각선을 잡고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자, 좀 이제 일반적인 형태를 따라가 보자면, 자, 이렇게 와서 이제 나이트 제거하고 본 위협하려는 경우, 그 나이트 전개해서 일단 지켜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은 나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E2로 가고 F3에 E4도 일단 가능한 전략인데요. 그냥 조금 더 그냥, 그러니까 좀 무난한 형태로, 그러니까 나이트 F3를 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흑이 여기서 이제 플레이하는 게, 룩 배치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나이트를 뒤로 빼는, 그러니까 이런 기동을 많이 써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비숍 대각선이 비숍 G4가 가능해지니까 요거 막아놓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흑이 G6를 하면서 경기를 이제 풀어가는 이제 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의 아이디어는 뭐 백이 이제 가령 마이너리티 어택을 준비한다고 보면 나이트가 E6 와서 한대 때리고요. 자, 비숍 밀려나면 여기서 나이트가 G7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아이디어는 비슷하죠? 흑이 이제 비숍 F5를 이용해서 이 비숍과의 교환을 만들 텐데 근데 이거를 G6 발판과 나이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제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경기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비숍 E6의 아이디어가 여기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나이트가, 그니까 요 예시에서는 나이트가 D7 왔다가 F8, E6, G7까지 갔거든요. 그니까 나이트가 여러 번 움직였잖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기에서는 이게 비숍이 먼저 나와주면서, 이 나이트가 이 길을 막는, 그니까 요게 이제 방지가 됐고, 그리고 다른 나이트가 H5로 갔다가, G7에 들어갔습니다. 그니까 이 동선을 조금 아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단순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왼쪽에 있는 나이트, 킹사이드 나이트를 쓴게 아니라 킹사이드 나이트가 비숍을 위협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벌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게 개선된 형태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변형이 되었다까지는 확실한데, 근데 이게 조금 더 좋은 라인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후 좀 어느 데이터가 좀 쌓여야 답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룩이 비홍칸 배치되면서 백은 이제 마이너리티 어택을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자, 비숍 나오면서 이제 교환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B4가 올라가니까 A6로 B5칸을 막아놓고요. 자, 이러면 백이 A폰을 이용해서 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일단 나이트가 먼저 기동되면서 C5칸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카로 하나가 고민 끝에 B5를 결정하는데, 자,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제 큰 결정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마이너리티 어택을 이제 폰을 맞대면서 이제 플레이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이 경우라 그러면 C6 폰이 어느 정도 타겟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게 나이트가 이렇게 B6 왔다가 C4칸 일단 잡아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격도 막아내고, 이후에 이제 흑이 또 A5 브레이크를 가지면서 또 플레이가 가능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A5이 열리면서 또 공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흑의 B5에 맞서서 백은 결국 E4 브레이크를 이제 성공을 시켜야 어느 정도 플레이가 될 겁니다. 나이트가 이제 C4에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는데, 들어오게 되는 경우, 요 이제 폰둘 중에 하나를 부셔내면서, 요 이제 C4칸을 약하게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인 거죠. 자, 나이트가 C5칸 들어가니까 교환을 피하고, 자, 나이트 C4를 준비를 하고요. 자, 나이트 다른 나이트까지, 자, E5칸 올라가면서 일단 위협을 겁니다. 자, 퀸이 배치되면서 수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E4가 올라가면서, 싸움이 붙어요. 자, 지금 백도 흑도 어느 정도 전개는 끝났는데, 아직 이제 룩을 최적의 위치에 배치했다거나, 뭐지, 퀸이 조금 더 활동성을 가진다거나, 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곧장 E4가 올라가면서 싸움이 붙습니다. 자, 폰이 교환되면서, 일단은 이 비숍까지도, 자, 교환되는 모습이고, 자, 백의 나이트가 E4칸까지 위치를 합니다. 자, 이러면 흑이 나이트 C4를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죠. 자, 그리고 이 C6는 여전히 약점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백도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 D4 폰이 그러니까 이제 고립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점이 하나씩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카루 하나가 정확한 수를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서 F6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킹 앞에 있는 폰을 움직이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자, 왜냐면 당장에 이게 뭐퀸 이제 온다거나 해서 이 대각선에서 이제 공격당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이라도 전술적으로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피하면 나이트가 들어오겠지만, 자, 근데 지금은 나이트가 이렇게 앞을 막아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전략적으로 이 나이트를 밀어내는 게좀 중요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흑진영에서 C6 폰이 가장 약한데,
지금 다음 수에 뭐 퀸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룩이라든지 배치되면서 압박이 걸리기 시작하면 얘를 수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F6를 빠르게 하면서 일단 이 나이트를 밀어내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이후에는 A5로 이제 흑이 이 퀸사이드 쪽에서 이 주도권을 좀 가져가려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레이 롭슨이 약간의 실수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A3가 나오는데, 자, 이 수가 뭐 물음표가 붙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래프가 좀 내려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상대에게 좀 타겟을 내줘버리거든요? 자, 어떤 타겟이냐고 하면, 여기 있는 B4 폰이, 장기적인 타겟으로 좀 남게 됐습니다. 자, 이건 엔드게임 상황에서도 좀 이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이게 그냥 체크하면서 일단 자리 잡아놓고, 그러니까 킹 밀어내놓고, 그 다음 폰을 교환하면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이제 나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B4의 폰이 없기 때문에 룩도 조금 더 자유롭게 뭐 C파일이라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A3로 일단 폰을 지키는 모습이 됐고요. 자, 여기 이제 타겟도 손에 넣었고, 그 다음 이제 오픈파일까지도 이제 가져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나이트가 D5 칸 자리 해주면서, 자, B4에 조금 더 압박이 들어가고요. 자, 나이트가 배치되면서, 자, 그 앞을 막는데, 자, 이제 다른 기물까지도 일단 배치를 하는 모습에서, 자, 여기 룩 A3로, 자, 일단은 조금 더 활동적인, 자, 플레이를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룩이 C1에 오는, 자, 이 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를 받는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 지금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전술적인 승리도 가능하고, 전략적인 승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전술적인 승리로는, 자, 여기서 룩으로 나이트를 때리고 들어가는 요런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러면 룩을 희생하지만 상대 H3폰을 잡아내면서 일단 위협적인 플레이가 되고, 자, 지금 나이트가 이렇게 F5 왔다가 바로 이 기동되는 플레이를 막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근데 이거는 희생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카루 하나도 좀 전략적인 승리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자, 퀸이 F5칸에 오면서 퀸 교환을 하자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퀸의 위치를 개선하면서 여전히 희생하는 또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밝은색 칸들에서 공략이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 이제 퀸이 피하면서 얘가 밝은색 칸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밝은색 칸을 유지하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죠. 지금 갈수 있는 칸들이 별로 이제 마음에 드는 칸이 없고, 뭐 E2 같은 경우라면, 그러니까 디스커버드 어택에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퀸이 교환되고 들어가니까, 자, 이거는 흑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유리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서로 간에 약점이 하나씩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보기에는 B4폰이 조금 더 취약한 약점으로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 나이트의 어떤 이 위치 차이도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폰에게 쫓겨나지 않는 전초기지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초기지가 타겟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거든요. 자, 지금 나이트 위치도 완벽한데 약점들도 같이 공격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흑은 사실 이상적인 나이트 위치를 잡았다고 볼수 있고 반대로 이제 백 같은 경우는 나이트 하나는 사실 수비에 묶여 있고 다른 나이트는 위치는 좋지만 공격할 수 있는 타겟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이제 G4를 하면서 나이트를 밀어낸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 경우라면 이제 다른 나이트가 잡히면서 이제 구조가 망가지겠죠. 자, 그래서 룩 B3로, 일단 이세 번째 행을 좀 수비하고, 자, 그 다음에 이 G4로 나이트를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A파일은 흑이 꽉 쥐는 상황이 됐고, 자, 여기서 이제 G4가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물이 왕창 교환되는 상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비숍 나이트를 교환하니까 이제 룩이 안 지켜지고요. 자, 이러면 이제 빨리 교환부터 먼저 해야겠죠? 자, 교환이 되고 났을 때, 이제 결국, 이제 백이 기물 하나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룩으로 비숍을 잡고 올라가니까, 이제 다른 나이트가 잡혀요. 자, 이러니까 이제 이 나이트를 잡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자, 잡고 들어갔을 때, 자, 카루 하나가 룩 C3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이러면은, 룩이 이제 교환되고 나면, 전형적인 좋은 나이트 대 나쁜 비숍 싸움이죠. 자,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약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 이두 폰이 교환된다고 봐도, 자, 이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흑이 확실하게 잡아가는 모습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마 일단은 교환하지 못하고, 일단 교환 후에 이제 비숍이 가서 이제 룩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최소 일단은 이 비숍으로 이 폰들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버티는 아이디어는 조금 가져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은 룩이 C4에 가면서, 그러니까 잡을 테면 너가 잡아, 일단 유혹을 한번 해주고요. 자, 이러면 통과한 폰도 확보가 됐고, 지금 요네 칸이 나이트와 폰에 이어서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 뭐 구조적으로 그 흑이 약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킹이 빙글 돌아와서 B5 정도 딱 위치가 되는 순간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 승부가 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킹이 올라오는데요. 자, 킹이 가서 여기서 이제 폰을 지키니까, 자, 이제는 이제 상대 폰을 잡을 수 있는 자, 기회를 잡게 됐어요. 자, 폰을 잡고 나서, 자, 비숍 대각선 개방하면서 일단 싸움을 걸지만, 자, 룩이 세 번째 행을 잡았고요. 자, 룩 G1이 들어가는데, 자, 킹이, 이제 E6 칸을 확보하면서, 자, 여기 확실하게 경기를 잡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공교롭게 40번째 수였어요. 그러니까 다음 수에 사실 추가 시간을 받아서 그러니까 룩 지원도 좀 이제 빠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다음 수에 바로 F5가 체크메이트거든요. 자, 근데 이걸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G6 폰을 잡으면서 핀에 거는데, 자, 이러니까 킹이 F7에 가면서 자, 일단 포크에 걸렸고, 자, 이거는 비숍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자, 지금은 비숍을 내주더라도 뭐폰한두개 정도만 더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백이 어떤 버티는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는 폰도 잘 지켜져 있고, 뭐 체크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다른 약점을 노리기가 쉽지가 않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룩이 지금 C7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빙글 돌아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나이트를 빼서 수비를 하거나, 그러니까 룩이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수비하는 그러니까 이런 또 상황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사실상 경기가 많이 기울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 자, 마지막에는, 이제 킹이 F7 가면서 이제 비숍을 위협하면서, 자, 카루아나가 경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 되게 좀 흥미로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퀴즈 겜빗 거절 익스체인지에서 비숍을 빠르게 이식스칸 전개하는, 그니까 요 시도가 좀 흥미로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이트 피안케토 해서 이 비숍 끌어오는 거는 있는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앞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퀸사이드 나이트를 활용하기 마련인데, 자, 근데 이거를 비숍을 먼저 빼고 나이트를 쓰지 않으면서 이 다른 나이트를 가지고서 이런 기동을 했다는 점이, 일단 뭐 개선사항이라고는 뭐 말하긴 좀 뭐하겠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럼에도 충분히 좀 흥미로운 시도였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